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스타들. 그들은 메이크업도 특별하다? 스타들이 알려주는 그들의 메이크업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동양적인 외모와 신이 내린 바디라인으로 정상의 자리에 등극한 탑모델 장윤주. 엣지 넘치는 그녀의 메이크업 비법 한번 배워볼까요? 준비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장윤주 씨의 자체 발광 메이크업 한번 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네. 저는 이렇게 좀 눌러주듯이 두들겨주면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각자 얼굴 크기 면적에 따라서 적당한 예, 사용량을 덜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브러쉬로 사용할 때도 살짝 피부에 얹듯이 자연스럽게 피부 결에 따라서 그래야 정말 얇게 잘 흡수가 되면서 자 그러면은 장윤주 씨 다음 단계도 넘어가 주시죠. 네, 이 파운데이션을 좀 고정시킬 수 있는 네. 이 픽서 수분을 공급해주고 훨씬 더 지속력이 더 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장윤주 씨를 봐도 발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요? 네. 와. 트레이드마크인 자체 발광 피부 표현에 이어 그녀의 시크함 넘치는 눈화장 비법도 공개했는데요. 저는 또 너무 궁금한 게 장윤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지시나요? 맞아요? 시크함. 그 시크함이 왜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이라이너, 스모키. 저는 이제 쌍꺼풀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습니다. 네네. 쌍꺼풀 없으신 베라걸스 분들 눈여겨보세요. 눈을 살짝 떴을 때 지혜가 살짝 보여야 돼요. 정말 과감하게 그리시네요. 어떠세요? 꽃꺼풀에서만 나올지는 모양이에요. 아이라인 하나로 무한 변신을 꾀한 장윤주. 그녀의 메이크업 비법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패션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포인트가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입술 이 컬러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한번 열어보실래요? 왠지 약간 진한 짠. 컬러 맞네요. 그렇습니다. 진하게 아주 또렷하게 빨간 립스틱을 네. 바르지 않고 그냥 살짝 가볍게 손에다 묻혀서 그라데이션 하는 것처럼 그냥 툭툭툭툭 입술 선을 똑바로 그리지 않으면 훨씬 더 어려 보여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평소에 저희가 자주 보던 장윤주 씨 얼굴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저 바뀐 것 같죠? 장윤주의 시크함의 비밀은 바로 립 메이크업. 립스틱 하나로 팔색제의 모습을 표현하는 스타들. 그녀들의 섹시함의 비결. 그것은 바로 입술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